공교롭게도 2022년 10월에 계절성 3개가 다 같이 들어맞아요. 그리고 11월, 4월 그게 다 합치는데 그 3개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20년에 한 번 있어요. 그 후에 저점을 찍은 다음에 미국 주식이 가장 안 돼도 4년 안에 2배는 올랐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주식이 더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주가가 먼저 이제 경제보다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진 게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를 예. 다 선반영한 거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예상보다도 경제 지표가 더 나빠질 것이다. 아, 네. 네, 그 충격은 한번 남아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네. 제가 두 분한테 두 질문을 드릴 게 생각이 났어요. 교수님은 일단은 내년 1분기 올해 말부터 4분기 네. 내년 1Q가 네.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예, 예. 보고 계시잖아요. 예, 예. 지금 우리나라, 미국 다 안 좋게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 나온 수치인데요. 예. 우리나라 미국이나 올 4분기 마이너스 성장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아. 예,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 소비가 성장을 주도했는데 예.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는데 수출이 감소한 거예요. 아, 수출이 감소한다. 예. 야, 여기서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그 우리나라 코스피는 수출하고 상관계수가 거의 90.09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86 정도 되는데 예, 예. 주가가 좀 선행하기는 합니다. 아, 주가가 약간 선행하고요? 네, 약간 선행하는데요. 네, 그런데 일평균 수출 금액이 앞으로 좀 줄어들 거예요. 아... 줄어드는데 문제는 지금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을 가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아, 수출 금액만 가지고도 적정 네. 코스피의 레벨이 네.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주가를 평가하면 적정 주가가 한 2,700이 좀 넘거든요. 아, 네. 그런데 2,400 밑으로 네. 떨어졌으니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좀 감소되더라도 예. 주가는 역시 저평가 영역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년도 뭐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는지 규모로 봤을 때 내년도 우리나라 코스피의 적정 주가 수준은 한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까? 올해는 제가 명목 GDP 4.5% 성장한다면 적정 주가 예. 한 3,090 정도 나오고요. 아, 올해 4.5% 증가합니까? 예, 아, 명목 예. GDP가요. 실제는 한 2.5%하고 올해 아, 물가가 높으니까. 물가를 감안해서. 물가가 한 2%. 그런데 상반기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 보니까 상반기는 한 5% 정도 돼요. 아, 명목 GDP가. 예.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좀 낮아질 것이니까 예. 뭐 연 4.5% 보는데요. 예, 저는 앞으로 우리 명목 잠재 성장률이 3%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추정하고 예.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예. 내년, 내후년 3% 정도 성장한다면 내년 적정 주가는 한 3,200 나오고요. 3,200요? 예, 그리고 내후년.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가라는 게 가두평가되고 가소평가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언제 3,300이 넘느냐. 그러니까요. 그게 언제 가느냐인데. 적정 주가가 2024년 되면 3,300이 넘게 나오거든요. 아, 2024년 되면 예. 3,300 넘어갔고요. 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2,400이니까 3,300 가면 여기서 600 더하기 300 하면 40% 900. 40% 언저리네요. 네. 그러면 2년 동안에, 아니, 지금 요즘 뭐 3%, 4%, 5% 이자 준다고 특판 예금에 막 돈이 몰려가는데 2년 동안에 40% 수익 나오면 주식 할만 하다, 그죠? 뭐 저는 그동안 주식 좀 비중 줄여주십시오 아.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내년 1, 4분기까지는 주식 비중 늘려주십시오. 아.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니까 이번 조정을 잘 이용하라는 예, 말씀을 주셨고 우리 강 작가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 오른쪽 무릎이든 왼쪽 무릎이든 그냥 싸면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강한국 작가한테 배웠던 게 그 예전에 이제 할투 영상에 보니까 그 할로윈 전략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 모르고 있는데 우리 강 작가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전략인데 그때 3프로TV에서 2020년 11월 3일 트럼프 바이든 선거 있었을 때 네. 그때도 이제 저한테 이제 시황을 물어보길래 외국인은 돌아올 거다. 네. 왜냐하면 할로윈 전략이란 게 있다. 독일에 있는 코트라의 그 강한국 작가라고 네. 할로윈 전략 엄청나게 유용한 전략이라고 얘기했다. 외국인은 네. 돌아올 거다.
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11월 달에 외국인이 7, 8조인가 샀었어요. 예, 그때. 예, 네. 네. 그 제가 요 얘기를 했더니 우리 그때 강 작가가 그 방송을 보고 네. 아유, 박전무님 감사합니다라고 해놓고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라고 뭐 또 그런 영상을 한번 올리긴 했는데 네. 우리 지금 강 작가는 4월 24일 전으로 해가지고 일단 주식을 항상 그 전략대로 비웠어요. 네. 그러면 교수님은 내년 1분기 정도를 노려봐라 이런데 우리 강 작가는 내년 1분기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니면 또 10월 말에 할로윈 데이 때 전후로 해서 주식 살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할로윈 전략이라는 거는 이제 10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주식을 가져가고 4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주식을 파는 전략이에요. 이런 거를 계절성 전략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뭐 특정한 일, 주간, 뭐 월 또는 연에 그 주식 수익이 보통 더 높고 딴 데는 낮다 뭐 이런 네.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2022년 10월에 계절성 세 개가 다 같이 들어맞아요. 네. 그래서 좀 그 거의 슈퍼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계절성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그건 우연의 일치 아니냐 하는데 네. 근데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자주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늘 이제 11월 4월에 돈을 벌었고 5월 10월에 깨지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아 계절성이라는 거는 존재를 하는구나 라고 이제 믿게 되었고요. 어쨌든 지금 어떤 세계 사이클이냐 하면은 이게 재밌는 게 10년 사이클을 보면은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2로 끝나는 해에 보통 저점을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 짝수에? 아니요. 아, 2로 끝나는 해? 네. 네. 그러니까 1922년, 32년, 42년, 52년 이럴 때 보면은 네. 그때 보면은 거의 다 놀랍게도 찍고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도 주식시장이 보통 저점을 찍습니다. 올해도 그랬지만 네. 4년 전으로 한번 계속 점프해보면은 그게 매번은 그렇지 않지만 한 10번 중에서 7번, 8번은 그때 저점을 많이 찍어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켄 퓨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통령이 새로 선거가 되면은 그때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그렇죠. 중간 선거 있을 때 그게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네. 아. 그때 한번 또 저점을 찍고 그리고 11월, 4월 거기에 다 합치는데 그 세 개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20년에 한번 있어요. 22년, 42년, 62년, 82년, 2002년, 2022년 이렇게 있는데 네. 그 후에 저점을 찍은 다음에 미국 주식이 가장 안 돼도 4년 안에 두 배는 올랐어요. 와. 매번. 예. 아, 매번 두 배나 올랐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 두 번은 네 배 정도 올랐어요. 1922년, 1982년.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정말 미신일 수도 있다, 표본이 적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근데 뭐,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100% 수익을 난 이제 고 전략을, 배팅을 안 할 이유도 없죠, 굳이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10월 말에 들어갑니다, 좀, 크게. 네. 그래서 우리 강 작가의 그 네. 퀀트 분석을 보면요. 네. 이게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네. 미국, 독일, 뭐 글로벌하게 다 이 할로윈 전략이 월등하게 그냥 1년 내내 주식을 하는 것보다 낫더라. 할로윈은 전 세계에서 다 통하죠. 네, 묘하기도. 모르는 네. 거예요. 희한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받는 건지 뭐 하여튼 신기하더라고요. 뭐 세계 주가가 거의 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하긴 네. 글로벌 유동성은 네. 거의 네. 모든 증시에 똑같이 거의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한미 상관성이 최근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뭐 2000년 전까지만 해도 뭐 0.1인가 뭐 그랬는데 최근 몇 년 동안 0.7, 0.8까지 갔어요. 와, 네, 그래요? 월별 수익률이. 네. 아, 월별 수익률이. 네. 거의 뭐 동일하고 거의 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10월 말이 할로윈 전략으로 이제 진입을 하실 건데 우리 강 작가의 이제 큰 자금이 이제 우리 증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개미 같은 모자금도 네. 우리 강 작가가 사기 전에 사면 어떨까요? 네. 자금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저 아까 이제 1250원 이제 뚫을 때보다 1250원을 아래로 깰 때가 확실하게 네. 수익이 좋게 나온다는 그 결과치를 얻었잖아요. 네. 그러면 9월 달에 9월 말에 만약에 1250을 깨고 내려온다 하면 그러면 뭐 할로윈 전략 말고도 이런 환율 전략으로 일부 사실 거예요? 네, 들어갈 겁니다. 아.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네. 갑자기 9월 중순에 들 것 같지 않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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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반대로 10월 말에 할로윈 전략으로 들어갈 건데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주가는 이제 한 2,700 갔어요. 네. 근데 2,700, 800인데도 환율이 그때 됐어야 1,250원을 깨고 내려오면, 네. 그때도 그 전략대로 또 일부 포지션을 들어갈 거예요? 그때 제가 일부 돈이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10월 말에 오락 좀 많이 벌기 때문에, 네. 예, 그쵸. 근데 아마 10월 말에 제가 풀 주식을 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예, 뭐, 채권이나 금 같은 좀 팔아가지고, 조금 더 늘 수도 있겠죠. 예. 뭐 하나의 컨퍼메이션이 또 하나 생긴 거죠. 예. 그러면 전체 전략 중에 이 할로윈 전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가 보네요, 우리. 그러니까 할로윈 전략은 당연히 매년 쓰는 거고요. 예. 11월, 4월에 비중을 높이고 5월, 10월에 주식 비중을 줄이고 그거는 예. 그냥 늘 하는 거죠, 매년. 그렇군요. 교수님, 이렇게 완전히 이제 기계, 예. 예,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예. 이 기계 군단이에요. 예. 예. 우리 옛날에 주식하는 거랑 달라요, 보면. 예. 예, 이런 기계 군단들이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을 예,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렇게 막 샀다 들어왔다가 막 굉장히 냉정해 보면 예. 예, 시장 전망 이런 거 믿지도 않고요. 예. 예, 안 믿죠. 일단 그 교수님이 좀 전에 이제 4분기부터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셨는데 예. 사실 근데 이미 그 2분기에 주식시장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예. 보통 근데 그 떨어지면 6개월 후쯤 보통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저는 그거는 뭐 맞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네요. 어찌 보면 뭐 선행 지표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가 떨어지기 그러니까 안 좋아지기 때문에 주식이 더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주가가 먼저 이제 경제보다 떨어진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매크로 지표는 이제 크게 예,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강 작가 얘기 듣다 보니까 주식이 전형적인 이제 리딩 인디케이터.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예, 예. 어떻게 보면 아니 지금 주가가 빠진 게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를 예. 다 선반영한 거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예상보다도 경제 지표가 더 나빠질 것이다. 아, 네. 예, 그 충격을 한번 남아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강 작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는 뭐 투자자들한테 제 말도 듣지도 마시고 누구 말도 듣지 마십시오.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강 작가님이 제일 잘하는 분야. 그렇게 주식 투자하니까 자기가 잘하는 분야 하면은 네. 돈 안 잃어요. 돈 벌어요. 하, 근데 그만큼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네. 네, 강 작가님은 거기 완전히 특별하신 맞습니다. 분이죠. 네. 네, 제가 봤을 때 네. 퀀트킹이에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미 한 25, 30% 떨어진 다음에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제 그거에 반영된 경제 지표보다 지표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예, 예. 그렇죠. 거네요. 예. 지금 기대한 거죠. 네, 그렇죠. 예. 실제 지표는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사실 뭐, 페드가 여기서 금리를 뭐 5%, 6%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진짜 경제는 더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는 거는 그런 GDP 아니면 통화량 여러 가지 수출로 봤을 때 저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 PER, PBR도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적정 주가 수준이 있고 이 적정 주가 수준을 가지고 시중에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하고 금리 수준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이 레버리지가 커졌다가 또 네. 딜레버링 되면서 또 이 적정 주가 수준보다도 더 많이 빠지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요즘 주식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레버리지 포지션만 없어도 예. 이 정도 변동성은 안 생길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도 신용 이번에 25조 갔다가 17조 깨졌다가 지금 살짝 뭐 이러고 예. 있는데 저희가 그거 미국 시장에 도대체 이 마진 뎁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이게 한때 8천억 달러가 넘었었는데 최근에 좀 줄어들었죠. 와, 네. 아,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1200조 정도 예. 다 돈을 빌려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250조, 300조 털렸어요. 예. 주가가 빠지는 바람에. 그래서 왜 적정 주가 수준보다도 더 과도하게 빠질까. 그게 이제 반대매매. 예. 반대매매는 뭐 인정사정 없잖아요. 예. 그냥 무조건 그 주식 청산해서 빌려준 돈. 야, 돈 내놔, 그냥. 네. 무조건 팔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 청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마진콜이고. 예. 그래서 이 부채가 예. 교수님이 부채의 위기 되게 많이 강조해 주셨잖아요. 예. 이 부채 때문에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강 작가님도 이 들어가실 때 부채? 아, 저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부채 쓰지 않습니다. 부채 쓰지 않죠. 예. 그렇죠. 주식할 때는 좋다 했습니다, 저는. 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 전략이 혹시 틀리더라도 버틸 수가 있네요. 일단 뭐 들어갔을 때 한두 달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생각대로 전략이 안 맞을 때도 있을 건데 그때 손절매도 합니까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격이 떨어지면은 제가 아무리 그 전에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네. 팔고 나갑니다. 네. 할로윈 전략을 썼더라도 아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 때 네. 그때 3월 초인가 마이너스 10% 넘길래 그냥 포트폴리오 그냥 다 정리해버렸죠. 정리해버렸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쓰는 전략에서 마이너스 10% 넘어갈 때는 칼같이 자르고 그리고 할로윈 전략이 맞을 때는 평균적으로 수익이 한 얼마 정도 나요? 그냥 기본적으로 코스피 정도를 보시면은 그냥 11월, 4월에서 전체 수익의 100%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80년부터 네. 지금까지 코스피가 뭐 한 연평균 뭐 한 8, 9% 정도 수익이 났을 네. 거거든요. 근데 11월, 4월의 수익이 그거보다 좀 더 높아요. 아, 그러면 네. 한 16%, 17%? 아니, 그 정도 아니고요. 뭐 더블로? 10% 온전히 날 겁니다, 그게. 아.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전체 연봉리가 8, 9%면은 네. 이제 그 11월, 4월에만 투자하면 한 연봉리 10% 정도 먹을 수가 있고요. 네. 물론 그 나머지 6개월 동안에 요 돈을 안전하게 예금이나 채권 같은 데 넣을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은 총 합치면은 보세요. 뭐 13, 15, 뭐 그 정도 나오겠죠, 아마. 연평균 13, 15. 네, 네. 그 나머지 기간에서는 또 채권으로 굴리면서 그쵸, 안전하게 안전하게 굴리고 3%에서 그때 그랬잖아요. 10년 동안에 10배. 네. 10년 동안에 10배 하려면 연평균 수익률 26% 나와야 됩니다. 됩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26% 수익 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수였고요. 네. 당연히 그 지수 내에서 또 퀀트 투자를 한번 해가지고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되는 주식을 당연히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26% 달성 안 해도 됩니다. 딴 수익도 좀 있어가지고요. 네. 그걸 또 공리로 풀리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크로 분석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예. 예, 사실 아 이제 경제가 턴어라운드 된다 이런 건 뭐 여러 가지 따져서 네. 하는데 네. 그냥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주식 투자하시면서 별 스트레스가 없으시겠어요? 뭐 맨날 돈 벌어주니까. 아니요, 그 깨질 때도 있기는 한데 네. 깨질 때 근데 손절을 받으면서 저는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냥 손절하고 잊어버리면 돼요. 손절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손절했을 때 그러면 현금화 시키고 언제 다시 진입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그냥 리밸런싱 구간에 다시 들어가고요. 예. 네, 그래서 그게 그 다음에 10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이번 할로윈 전략에서 손절을 했으면 네. 그 다음 이제 10월달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저희는 우리는 그 경제가 이렇게 돌았을 때 OECD 국가의 OECD 선행 주수가 뭐 돌아서고 뭐 이럴 때 이번에는 시클리클 쪽인지 이번에는 성장주 쪽인지 막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코스피를 무조건 이겨야 돼요. 아, 그렇죠. 예. 펀드 매니저는 그렇죠. 코스피를 못 이기면 예. 잘려요. 그렇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장에서 잘리지 않고 강세장에서 잘려요. 아, 그렇죠. 그 예를 들면 뭐 태조 이방원이 뭐 플러스 400% 수익을 내고 있는데 네. 나는 못 낸다 하면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네. 그 테마를 못 쫓아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코스피를 이겼느냐 못 이겼느냐. 네, 네. 예, 그게 네.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맨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고민해야 돼요. 네. 시장뿐만 아니라 그 지금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뭔지 그런 거가 아니 우리는 교수님 그런 걸 그래도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 상황을 보면서. 예, 뭐 저는 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저쪽으로 자산 배분을 하니까요. 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지면은 기술주, 경기 관련주는 비중 줄이고. 예. 그 다음에 통신주 같은 거 이런 건 비중 좀 늘리고 선행지수가 예. 증가세로 돌아서면은 예. 예, 그때 물론 그 기술주들이 조금 선행해서 경기 예. 관련주들이 오르거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비중은 조절하긴 합니다. 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 삼성전자가 거의 국민 주식이 됐잖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도 분명히 반도체가 이제 사이클 예. 산업이잖아요. 예. 혹시 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데 아니면 반도체 예. 투자하는데 이렇게 약간 좀 단서가 될 만한 그런 매크로 지표가 있습니까? 저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게 작년 6월을 고점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주식인데 예. 저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떨어진 것 보고 삼성전자 제 계좌에서 비중 많이 줄이고요. 그 다음에
막 워낙 좋은 주식이니까 일부는 예. 가지고 있었죠. 예. 대신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버스 ETF를 1.5배 샀습니다. 아, 삼성전자를 예. 해지하기 위해서 예, 예. 1.5배. 그러면 거의 해지가 완벽하게 됐겠네요. 완벽하게 되고 좀 수익이 나지. 그러면 교수님은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 1분기, 거의 내년 1분기 정도에 그 인버스를 이익 실현하시고 예, 예. 약간 이제 삼성전자나 서서히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 롱 포지션만 들고 예, 가시는 예, 예, 그런 전략 예, 쓰시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할로윈 전략을 쓰든 뭘 하든 포트폴리오를 짤 때 네. 그냥 지수를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나름 윌리엄 오닐이 얘기했던 캔슬림 전략 같은 걸로 포트폴리오를 또 따로 퀀트로 짜나요? 저 당연히 개별주를 퀀트로 짜는데 저는 주로 캔슬림 정도는 하지 않고요. 왜냐면 네. 캔슬림 같은 경우는 퀀트로 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거기 사실 C가 분기 그 이익 성장률이고 A가 그 연간 성장률인데 그 정도만 사실 컨트롤 쌓을 수 있지. 왜냐면 N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상품 이런 것도 이건 제가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는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매출액, 뭐 순이익의 성장률 그리고 이제 퍼 PBR 등 가치 지표 이런 식으로 예. 섞어가지고 보통 합니다. 아. 가치 지표와 성장 지표를 주로 섞어가고요. 예. 그렇게 해도 뭐 보통 뭐 복리 30% 이상 나오는 줄 알 때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이제 그 개별주 쪽을 투자를 하고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전략들이 MDD가 50% 60%가 다 넘어갑니다. 이게 와우. 개별주 전략은 다 그렇죠. 뭐 그냥 예. 주가지수도 MDD가 50% 60%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을 하고 그 내에서 만 이제 그 개별주 종목을 굴리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개별주 종목을 크게 가져갈 경우에는 이제 손절폭을 둡니다. 네. 제가 그 이상 잃지 못하게 그렇게 두죠. 그거 하고 또 이제 동적 자산 배분 전략들을 제가 보통 서너 개 정도 같이 네. 돌립니다. 그 동적 자산 배분 전략 그거는 어떤 전략인가요? 동적 자산 배분은 아주 쉽게 말해서 추세 추종 전략들인데요. 그러니까 그 추세 추종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모멘텀과 상대 모멘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상대 모멘텀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사야 되는가를 정해주는 모멘텀이에요. 한마디로 그 우리가 살 수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최근에 많이 오른 친구들을 사는 거를 상대 모멘텀이라고 하고요. 네. 정말 추세가 가장 좋은 애들 최근에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요. 절대 모멘텀이라는 전략은 뭐냐 하면은 언제 우리가 훌륭한 주식을 사야 되는가 그거를 결정하는 게 절대 모멘텀인데 네. 한마디로 그 얘가 뭐 최근에 이제 수익이 플러스 0, 그러니까 0 이상이다 하면은 사고 0 이하이다 하면 파는 전략들입니다. 네. 한마디로 그 상대 모멘텀과 절대 모멘텀을 결합을 하면은 보통 때 상승장에서는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간 놈들을 사되 하락장이 오면은 주식 아예 팔아치우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행위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보통 그 꽤 높은 수익률과 낮은 MDD 두 개를 동시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말 할로윈 전략을 이제 준비하실 때 뭐 벌써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9월 말 이렇게 뭐 실적 발표된 거 보고 이제 10월 달에 포트폴리오를 짭니까? 이미 2분기 실적은 DBA입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예. 10월 말까지는 3분기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2분기 실적으로 이제 10월 말에 포트폴리오를 그때 뽑아볼 겁니다. 아, 뽑는 거는 뭐 몇 번이면 되니까요. 예.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 나오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오늘 상주CBTV에서 마련한 추석 특집 강박킹 코너에서 우리 강은구 작가께서 여러 가지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내년도에 적정 주가 수준 3090에서 3200, 내후년에 3400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지수 모멘텀이 남아 있으니까 이번에 4분기 그리고 내년 초 이 위기를 잘 기회로 삼으라는 그런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추석 건강하고 풍성한 그런 추석 되시길 바라고요. 뭐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씩 하시죠. 구독자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기회가 옵니다. 추석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올해 추석은 뭐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1년 후 내년 추석은 아주 주식시장도 돈 많이 버셔서 행복하게 보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박킹 추석 특집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